님 반갑습니다. 하나뿐인 인생님 반갑습니다. 저를 피하심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뿐인 인생님. 자, 저한테 김은기님, 제티님 반갑습니다. 치즈님 반갑고요. 소마스1621님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안할 때. 넌 내 맘 초토몰라님, 원스톤7님 반갑습니다. 자, 저저태에 일단은 메카를 간다. 이거는 조금 좀 모험이죠. 메카 좀 위험하고요. 투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프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서 메카를 가면은 아무래도 저 테란이 컨트롤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초반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리 더 계속 늘려주면서 자, 초반 링을 쓰기보다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좀 더 발전을 한 다음에 히드라 타이밍을 좀 더 땡기주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좋습니다. 초반에 테란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자, 심시티가 그리고 이 벙커를 갖다가 어디 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 심시티가 막 깔끔하진 않고 테란이. 이렇게 계속 늘리면서 자, 한신은 또 테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너무 안주바리로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테란은 자, 그러면 테란의 입구 쪽에다가 오버로드를 하나 딱 배치하고요. 자, 그러면서 저렇게 계속 늘리고 구우님 입구에 오버 하시고 성급 많이. 자, 요거는 이제 이 상대가 질럿과 마린 러시가 오기 때문에 자, 테란이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동네 북자리입니다. 여기 동네 북자리고 동네 북자리이기 때문에 성크를 갖다가 좀 잘 박아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성크를 갖다가 조금 3개까지만 미리 좀 크립까지만 좀 채워놓고 상대 병력 올 때 성급 변태 시켜주는 거. 자, 10일 바로 이제 견제 바로 들어가죠. 전진 벙커 하면서 그리고 일단 벌쳐가지고는 일단은 막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저거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오래 못 버틸 거고 이래서 이제 지원을 못 받는 메카닉 테라는 조금 비교적 좀 수월한 편입니다. 또 괴롭히기도 좀 쉽고 아무래도 벌처라는 유닛이 조금 쌓이면은 또 꽤 좀 무서운 유닛이긴 한데 그 전에 이렇게 약간 건물 지으면서 들어와 버리니까 이 벌처의 최대 단점이 유닛은 소형 유닛은 잘 때려잡아도 건물 뽀개는 거는 조금 무리다. 건물 뽀개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나는 꽤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자, 아마 저 탱크 에드원 타라도 탱크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주발에 약간 일단 그 벙커에 마린 계속 넣어주면서 마린을 일단 계속 뽑아보세요. 자, 마린을 계속 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팀이 저래 또 당하는 거 보니까 또 좀 조바심이 좀 생기죠. 그래서 조금 히드라 타이밍을 좀 앞당기도록 하고요. 자, 원래는 쭉 째야 되는데 이 바이오닉을 가는 테란이면은 이 저그들이 그냥 마음 놓고 좀 째도 됩니다. 째도 되는데 이제 메카로 이제 약간 좀 빨리 골로 갈 것 같은 요런 상황에서는 히드라 타이밍을 좀 빨리 당겨주는 것이 좋겠죠. 와, 드라군이네.
드라곤이 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급한대로 랜딩을 찍고요. 파업이 좀 돼야 이게 드라곤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히드라덴 다시 두 개 채워주고. 넥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드라곤을 좀 쓰는 애들은 이렇게 포토를 잘 안 박아요. 저는 이제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드라곤 쓰면서 상대 어링이네 바로 포토 엄청 짓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드라곤을 하는 경우는 많이 안 짓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단 넥을 날려버리고. 자, 이제 히드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히드라 이걸로 이제 센터만 한번 딱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센터 쪽 쫙 나가면서 골 해갑니다. 자, 히드라 이제 속업도 되기 때문에 금방 헬프도 가능한 부분이죠. 자, 레어 올려놓고. 자, 일꾼이 지금 20마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DC밑 좀 부족하긴 합니다. 자, 오버로드는 조금 펼쳐놓고. 자, 그리고 토스를 일단은 렉을 날려놨기 때문에 무조건 급한 불만 우리가 좀 끄면 되겠다라는거. 자, 요거 보면은 심시티가 지금 저는 요 위에 성크를 지을 공간을 놔뒀어요. 근데 지금 요 우리 9시 적행인 같은 경우는 위에 성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레어가 빨리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본 해처리 위에다가 성크을 좀 잘 깔아줘야 되고요. 자, 그러고 이제 토스 다시 한번 가서 완전 그냥 다시 한번 더 마무리 좀 지어주는 플레이를 하고요. 자, 일꾼은 이제 이 지금 10마리 더 뽑으면은 30마리가 뽑기 때문에 30마리 정도는 돼야 병력을 생산하면서 해처리를 추가로 한 5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푸시를 엄청 해버리고 오버로드 소급. 자, 그리고 상대 헬프로 오기 때문에 빨리 넥부터 날려버리고요. 자, 또 날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토스는 괜히 그 드라곤으로 아 까불다가 넥 걸었네 이러면서 약간 후회하겠지. 자, 오케이. 자, 좋고. 자, 토스는 이제 뭐 거의 뭐 실적으로 게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탱크가 쌓이고 있고, 상대는 이제 저그 테란이 역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바심이 생길 겁니다. 조바심이 생기고 이제 무슨 공격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토스를 날려놓으면 좋은 게 견제 걱정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토스가 제일 짜증나는 게 틈만 나면 들어오는 그 셔틀 견제, 그게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공격인데, 일단 저렇게 이제 밀어놓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공격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 편하죠. 상당히 마음 편하고. 자, 이런 오버로드는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이런 러이터는 좀 제거를 해주면서. 오, 빌딩까지 있기 때문에, 오, 이제 좀 천천히. 자, 접주 하나도, 안 들어오면은, 안 죽습니다. 안 들어오면 안 죽고요. 자, 그리고 퀸즈 네스트랑 스파이어 두 개 올리면서, 입구가 이제 고립됐을 때는 무조건 돌파구는 가디언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디언 아니면은 그냥 퀸즈 네스트 하이브가 빠르니까 커널을 저 9시에 뚫어갖고, 이제 헬프를 가거나 공격을 가거나, 9시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리 좀 더 늘리고. 자, 그러고 이제 그 3시 쪽으로 탱크를 보내서 제 입구 쪽에다가 이제 옆탱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조금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랠리 포인트를 약간 앞쪽에 해놨다가 다시 저는 좀 뒷주머리로 좀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요거는 빠른 가디언인데 가디언이 조금 빨리 뜨면 아무래도 좀 좋아요. 상대 저그보다 많이 가디언 빠른 경우에는 그 가디언에 일단은 입구 이제 럴커 방어난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조금 제거를 하고 공격을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디언이 줄지만 않는다면 상대를 또 바로 끝낼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구요. 잘 됐고. 자, 일꾼은 요렇게 되면은 미네랄 30에 가스 30 이렇게 딱 됩니다. 가디언 할 때는 이 가스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스를 무조건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디언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히드라를 계속 생산해서 상대가 이제 여기 쪼아놓고 들어오는 이제 그 병력 그런 거는 이제 혼자는 일단 좀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1인분은 솔직히 좀 약간 1인분치는 해놔야 돼. 1인분치는 해놔야 되고. 자, 오버로드 보이는데 이게 뭐지? 자, 요거는 만약에 오버로드 드랍이 막이 들어온다 치면요, 그냥 어택당보다는 이렇게 점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점사. 왜냐면 네 마리씩 타고 있기 때문에 점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드랍. 굿드랍이요. 꿈이 드랍이요. 정우님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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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럴커 럴커 안으로. 자, 아, 이거는 근데 알고 당하는 거라서 조금 아쉽고요. 자, 일단은 이게 뭐 그 뭐고 알리주도 뭐 막을 생각이 없노. 제 생각에. 자, 일단은 9시 님이 일단은 좀 달렸고 탱크 앞으로 전진 좀 막아주세요. 자, 일단은 앞 전진해가지고 좀 막아줘야 되겠고. 자, 그러고 이제 일꾼은 다시 50마리를 이제 채워주면서 이제 가디언이 이제 나오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저거는 솔직히 제가 막을 줄 알았는데 우리 팀 행님이 조금 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오버. 자, 지금 약간 유리했던 게임이 약간 5대5 비스무리한 이랬던 됐고요. 그리고 상대 토스가 또 플레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예, 확실하게 우리가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버로드 들이밀면서
옆으로 들이밀면서 공격. 자, 세 쪽으로 쭉 밀고 들어갑니다. 가디언이 좀 빨라서 상대가 조금 막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배슬이 보였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버로우업을 미리 좀 찍어놓고. 자, 이거는 탱크는 답이 아닙니다. 탱크는 지금 답이 아니고요. 자, 탱크는 답이 아닙니다. 다른 스포닝부터 깨버리고 뭐 가디언을 어차피 또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바우러를 한 부대 뽑아주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셋이도 약간 지금 테크 날라가면서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계속 좀 공격 치면서 가디언까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우러를 한 부대. 자, 그리고 테라넥님이 병력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디언 한 부대 또 뽑아주고. 그냥 가디언 두 부대에 디바우러 한 부대.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좀 시키고. 자, 그리고 저그행님이 7을 다시 한번 마무리 좀 지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디언을 보내고요. 자, 지금 약간 일꾼을 지금 미네랄 50마리 붙이놨는데도 지금 약간 좀 딸리는 그런 상황. 기요미요. 거의 뭐 끝났죠. 여기는 하이브부터 일단 날리면서 자 추가로 이제 히드라를 쫙 뽑아주고 히드라는 7시로 다 보내고 자 그리고 테란이 지금 또 약간 저그 살리기로 지금 약간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맞췄고 자 울트라는 뭐 이 나와봤자 뭐 할 게 별로 없죠. 그러고 쭉 7시로 보내주면서 널커 좋아요. 자 그럼 물탈이 떴지만은 어차피 디바우러가 있기 때문에 디바우러가 진짜 깡패입니다. 이거 안 죽어 디바우러가. 자 그리고 히드라 계속 이제 7시로 보내면서 자 그냥 이거는 뭐 적응이 막 구경하면 돼. 구경 구경해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기요미요. 자, 7시님이 그래도 이제 고짤 저 뭐야 막아내고는 있지만은 자 요거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두드려 맞는 겁니다. 발키리한테. 그러면 이 친구 뮤탈 다 놓겠죠. 오케이 되구요. 자 그리고 제 입구에는 또 저 탱크가 좀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 저그도 뭐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거의 끝났고 자 이거 뮤탈을 또 한 번에 뽑아주고 자 토스 같은 경우는 조금 살리놓으면은 아마 견제가 무조건 들어올 거라고 일단 저는 약간 예상이 되고요.
쪽으로 이제 좀 센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가다가 좀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탄 같은 걸 뽑아줘요. 딱 제 예상대로 셔틀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고 이제 이 정도면은 뭐 게임은 이미 끝났고. 뭐고 저거 뭐고. 자, 우리 구행님은 아직까지 좀 많이 당하고 있고. 자, 이제 끝냅니다. 7시 완전 끝내고. 자, 센터 쪽에 있는 탱크 완전 제거. 완전 제거해주고, 가디언으로는 일단 9 헬프. 히드라는 다시 7. 자, 지금 스톰으로 근데 좀 잘 막아요, 이제 보면. 배틀 크루저 와, 근데 진짜 7시 잘 버티네. 제가 뭐 좀 대충 뭐 컨트롤도 안 하고 막 택득만 찍어 놔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일단은 7시 쪽을 계속 이제 치면서 조금 집중해 주고요. 그리고 가디언이 쭉 가면서 일단은 상대 탱크 좀 제거해주고. 어, 지지. 오케이, 수고. 야, 이거